자, 자. 그렇지, 빠르게, 빠르게. 들지 마시고. 제, 나, 오케이. 그래서 자꾸 들리는 이유는요. 일로 가려고 그래서 그래요. 정확하게 탁탁탁 빨리 치세요. 자. 그렇지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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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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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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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그렇지. 오케이. 그렇지. 자, 오케이. 지금 잘하셨어요. 이게 자꾸 이 연습을 왜 하냐면 예측을 하지 말고 지금처럼 준비를 하시란 말이에요. 네, 그래서 준비가 되면 공을 내가 자연스럽게 빨리 칠 수 있으니까 준비는 그냥 편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자꾸 예측을 하면 동작이 끊어지고 몸에 힘이 들어. 그래서 불규칙을 잘 하려면은 그렇죠.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야. 준비. 그렇죠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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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오케이. 또. 자, 지금 잘하셨어요. 지금 잘 나쁘진 않았어요.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 준비를 하란 말이죠. 그렇죠. 근데 우리가 자꾸 아, 일로 오겠지? 일로 가겠지?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넘어간다고. 어? 그렇게 하지 마시고. 오케이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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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그렇지. 또 준비하세요. 그렇지. 나이스. 그렇지. 또 준비하세요. 그렇지. 오케이. 오케이. 어, 오케이. 그렇지. 그렇지. 또 준비하세요. 그렇지. 이거 봐, 이거. 그죠? 다시 또. 예, 계속 준비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선수들은 그렇게 많은 연습량으로 빨리 와도 공을 칠 수 있는 거예요. 그게 예측을 하고 치는 건 거의 없어요. 뭐 약간 탁구에서 예측은 서브를 넣었을 때 3구를 예측할 수는 있는데 랠리 중에 예측하는 건 없어요. 여기서 그냥 최대한 내가 준비를 빨리 하는 습관. 그치. 그리고 이렇게 공이 빨리 오는 순간에 예측을 한다고 해서 그 공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자, 또, 또. 그렇지, 계속 준비. 그렇지, 또 준비. 어? 네, 준비. 자,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연습할 때 보면 계속 준비, 준비, 자, 준비하세요라고 얘기, 자, 예측하세요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. 그래서 불규칙을 잘하는 방법은 이게 불규칙은 결국엔 게임인데 그렇게 계속 준비를 하는 그죠? 공을 칠 때 준비를 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거예요. 나이스. 그죠? 그러면 동작이 자연스럽게 간결해지고 빨라지고. 나이스. 어, 어. 네, 자, 또 준비. 그렇지, 그렇지. 또, 오케이. 또, 또, 둘. 나이스. 그렇지, 또. 그죠? 방금도. 그죠? 미리 가니까, 오히려 미리 가시니까 힘이 들어가서 더 안 들어간다. 평상시에 내가 탁구를 그렇게 치지 않았거든. 어? 자, 준비가 된 상태에서. 네, 자, 하나, 둘, 자. 준비가 된 상태에서. 그렇지. 나이스. 어우, 지금 잘했어.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준비를 하고 공을 치면 이렇게 좋은 공이 나옵니다. 나이스. 어우, 좋아요.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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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나이스. 또 준비. 그죠? 아하. 그죠? 네, 준비. 그렇지. 오케이. 또 준비. 계속 준비. 옳지. 그렇지. 나이스. 또 준비. 그렇지. 또 준비. 준비. 자. 자, 준비. 이제 또 준비. 오케이. 자, 봐봐. 지금 되게 어려웠거든요. 근데 다 이게 넘어가는 건 내가 그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만큼 실력이 있어요. 근데 자꾸 예측하려고 하면 자세가 쓰고 나쁜 습관이 생긴다고. 자, 자, 마무리. 자, 뭐 준비. 그죠? 예측이 아니라, 이제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, 또 준비, 준비, 그렇죠. 또 준비, 그렇지, 또 준비, 그렇지, 오케이. 뭐 아쉽게 못 잡긴 했지만 지금처럼 항상 생각을 하세요. 그렇죠? 준비가 먼저지 예측이 아니라.